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요 해맞이 장소는 폐쇄됐고 그나마 진행됐던 행사들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. 새해 소망을 비는 시민들의 마음은 예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. 조재형 기자입니다. 2022년에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올해 타종 행사도 코로나19 탓에 시민 관중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고 대신 소상공인과 청년, 시민단체 대표 등 16명이 시민들을 대표해 타종 한 번 한 번마다 새해 소망을 실어보냈습니다. 호랑이에는 우리 부산 시민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힘찬 기운이 활짝 돌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. 해운대 장산 정상에서 바라본 해운대 도심 전경입니다. 저 멀리 구름 사이로 2022년 새해 첫 해가 붉은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. 일찍 장산에 오른 시민들은 70여 년 만에 열린 산 정상에서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사진에 담아봅니다. 장산 정상 개방 기념 행사는 코로나19 탓에 시민 5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히 진행됐습니다. 부산 시민 여러분, 해운대 구민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산의 정기를 여러분들이 듬뿍 받으셔서 수출화물과 환적화물을 가득 실은 대형 국적 컨테이너 선도 2022년 첫 백고동을 울렸습니다. 새해 첫 출항의 주인공이 된 HMM 로테르담호는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도약을 기원하는 마음을 싣고 항로에 나섰습니다. 부산의 주요 해맞이 장소가 폐쇄된 가운데 시민들은 가까운 해변 등을 찾거나 SNS로 생중계된 일출 장면을 보면서 2022년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.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.